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올 여름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몰려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무더위 관련주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계속 글로벌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북반부 전체적으로 지금 폭염에 지금 상당히 이제 시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북반구 기준으로 이제 6월 달에 월별 최고 기온을 경신할 만큼 더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이제 더울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더워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난화 관련된 부분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지금 연일 폭염특보가 지금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경보가 지금 발령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더운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면 이제 향후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끝난 이후에 여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더위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2018년도에 무더위가 상당히 뭐 심했었는데 뭐 그거에 버금가는 무더위도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테마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음료나 빙과 관련된 그런 테마를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청량 음료로 관련돼서 뭐 롯데 칠성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빙과류는 뭐 빙그레나 롯데 제과, 그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는 뭐 하이트 진로나 제주 맥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이제 7월 16일서부터 이제 초복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삼복 더위가 본격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닭 관련 기업들한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습기와 같은 소형 관련된 가전 업체 중심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빙그레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뭐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뭐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뭐 계절이 있느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더위가 지속이 될수록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이 증가세는 뭐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이제 최근까지 그 경영에 좀 압박 요인이 됐던 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매수한 이제 해태 아이스크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사 간에 지금 물류망이나 이런 원재료 같은 걸 통합을 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라인을 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 이익 관련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관들이 뭐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뭐 오늘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4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전 수준인 5만 1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무더위 관련주로 빙그레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 오현진 팀장님.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들이 포털에서도 많이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도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범 운영지구를 노선형에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택시는 8월부터 강남 전역에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비상 운전자가 탑승을 하는데 나중에는 운전자 탑승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회에서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정도만 가능하고 상용화에 대한 규제 개선은 거의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과 독일, 일본 같은 경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해서는 규범적인 문제에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완화된 뭐 규제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육성책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5년 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관련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는 대형주 중에서 만도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차량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미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확보를 해서 방범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ADAS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와 북미 업체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부품 공급량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도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별적인 수급이 앞으로도 유입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질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46,300원 네,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55,000원 매물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만도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